그런데 여러분, 잘못을 저질러서 아담과 하와를 추방하신 하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화가 나서 혼을 내고 그에게 징계를 내리셨지만, 무거운 벌을 내려서 추방시키셨지만, 그게 진짜 하나님의 마음 전부일까요? 여러분, 자식들이 잘못했어요. 그래서 혼을 냅니다. 때리기도 하고 벌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근신을 시키기도 하고 쫓아내기도 해요. 그러나 부모의 마음이 그게 전부일까요? 화가 나서 내 자녀를 혼내지만 혼내는 게 진짜일까요? 또 다른 마음이 있잖아요, 거기. 화가 나서 혼내지만 혼내는 그 마음 말고 또 다른 마음이 부모의 마음에 있듯이 아담과 하와를 추방하면서 하나님이 화가 나서 벌을 내리시는 마음이 전부가 아니에요. 또 다른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3장 21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봐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왜 가죽 옷을 입혀주느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여러 가지 공격을 받는 거친 세상에서 나는 너희를 늘 바라보고 지켜주겠다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 이게 진짜 마음이에요. 화가 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지만 떠나보내면서 그들에게 그들을 지켜줄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너희들이 비록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희들이 영영히 나를 잊고 나를 버리지 말고 내가 준 이 선물을 기억하며 이걸 볼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나는 너희들을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준 거예요. 이 마음을 알게 된 아담과 하와는 추방된 뒤에 하나님께 날마다 예배를 드리죠. 원래 추방당하면 하나님과 영영이 끊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그들이 추방당하고도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는 관계를 계속 이어갈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마음이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 번의 일회성의 마음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미워할 때 하나님이 징계는 내리시지만 언제 돌아오나 눈을 떼지 않고 기다리십니다. 때로는 징계하시고 때로는 이기게 하셨고 때로는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그리고 이제는 사랑하는 아들과 성령까지 보내셔서 믿고 오기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지금까지 어떤 사람도 절대로 한 번도 포기하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 느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너를 놓지 않았다. 내 딸아, 난 너를 포기할 수 없단다. 비록 네가 이 거친 세상에서 살아야 하지만 나는 너를 한 번도 외면한 적이 없으며 너를 위해 나는 가죽옷을 준비했단다. 너무 사는 게 힘들고 너무 버거워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 분이 있으십니까? 다른 사람은 다 여러분을 버려도 하나님만큼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떠올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두가 여러분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여러분을 비난하고 여러분을 흉보고 여러분을 버려도 하나님은 가죽 옷을 입히셔서 나를 돌보시는 분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버릴 수 없듯이 비록 우리가 잘못했기에 잘못의 대가를 치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를 버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게 이미 창조의 이야기에 나와요.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어떤 기대가 있었고 그 인간이 타락해서 죄를 지어서 죄의 대가를 치게는 하지만 그 인간을 향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미 창세기의 창조의 이야기에 다 고스란히 나와 있어. 그 이야기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기대받는 인생입니다. 다시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그 어떤 천만 명, 이천만 명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어찌다 기록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찬송과 가사가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어요.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우리가 아무리 지은 죄가 많아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소원이 뭐예요?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든 모든 사람을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존재하는 한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한 영혼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 부흥을 위해 전도하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게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철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한 영혼도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전도를 하고 전도지를 돌려서 거칠게 사람들로부터 저항을 받고 우리가 굴욕을 당할지라도 나를 위해 하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우린 오늘도 구원의 소식을 전해야 돼요. 당신은 구원받으셨습니까? 이 소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깊은 영혼 속에서 세상을 향하여 흘러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